잎에 대한 것도 저희는 똑같이 할 거예요. 제일 베이스 색은 저는 168번을 잡았어요. 네. 네. 이걸로 베이스를 잡게 되면 잎을 좀 더 초록하게 만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색을 올렸을 때. 방법은 똑같아요. 어느 정도 자기가 어디까지 칠할 건지 구성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빈 곳이 있으면 거기를 다시 한 번 더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색이 174번을 올릴 거예요. 근데 어제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왜 165번이 숫자가 낮은데 얘를 먼저 안 칠하냐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어제. 네. 색연필을 꼭 작은 숫자부터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하우죠. 채도가 살짝 낮아요, 얘가. 네. 174번이. 얘를 올려줌으로써 168번의 색을 약간 죽여줘요, 잠시. 색깔 자체를 톤다운을 약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섞이면서. 168번 다음에 베이스색 다음에 만약에 165번을 먼저 올리게 되면 되게 쨍한 한여름에 햇빛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애가 쨍한 잎들 있죠. 그런 거 그리실 때는 요 네 바꿔서 해도 돼요. 대기는 플라스틱같이 보이는 거 맞아요. 인공적인 느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톤이 탁 다운된 게 보이실 거예요. 174번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쨍한 색깔인 165번 한번 올려볼게요. 이 174번과 164번이 168번이 섞인 걸로 인해서 165번 이 색깔이 지금 칠하고 있는 이 색깔이 톤을 딱 잡아줘요. 안에 채도가 낮은 색이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채도가 높은 색을 써도 많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 발색표랑 이 그라데이션 표는 한 작품이 끝날 때까지 작품 옆에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247번이라는 초록에 블루가 들어가면 되게 청아한 느낌의 그런 초록을 낼 수가 있어요. 청청한 느낌. 요런 거는 이제 빛을 딱 받으면서 쨍한 부분에 여기 올라가고 168번과 174번이 올라가고 그 바로 옆에 어둠 표현할 때 약간 쨍하게 올라가잖아요. 햇빛이 탁탁 올라오면서 그런 거 표현할 때 이걸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튤립에서는 이거 247번을 골랐는데 뭐 다른 청색을 고르셔도 돼요. 고르셔서 색깔 한번 칠해보세요. 이런 베이스 색깔 위에다가 그래서 청색이 얼만큼 올라오나 색깔이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만 그쵸?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인디고를 전 선택을 했어요. 157번 그레이를 쓰시는 분도 있고 브라운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어둠을 표현할 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 계절적인 것도 있고 그 약간 시들은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시들면은 약간 갈색 계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되게 싱싱할 때는 오히려 푸른 계열이 난 것 같고 여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푸른 계열 아니면 가을이나 이럴 때는 좀 갈색 계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168번으로 제가 한번 위에를 싹 깔아볼게요. 168번을 깔고 모든 그림이 끝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올려도 되죠? 네. 하시고 나서 어둠을 좀 더 인디고로 더 표현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가로, 세로 뭐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끝! 네. 오늘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 네.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 파버 카스텔 이거 있는 분들 은근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컬러링북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으실 텐데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이거 파버 카스텔 아니더라도 또 발색표 만들어 보셔도 좋으니까 도움이 되죠. 네, 도움 한번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뭐 할까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네. 조그만한 거 하나 그려볼까요? 네,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실전을 해야 네. 학생분들이 이제 구독자분들도 한번 좀 적용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네. 뭐 나뭇잎이나 뭐 아주 좋죠. 제일 간단한 걸로 한번 열매 해봐. 이런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열매, 그 방울토마토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체리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진짜 완전 따라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럼 여기 있는 색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제가 이 열색으로 할 수 있는 네. 뭔가를 하나를 준비해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션. 아 좋아요. 네, 네 너무 할 수 있는 걸로 네. 하나 준비해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